사실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이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1, 고2, 고3 점점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마찬가지 코스를 겪게 됩니다. 분명히 초등생들 사이에선 사자였는데 공부라는 먹잇감이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토끼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쿵쿵 뛰어다니는 자기보다 등치가 큰 코끼리로 점점 진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코끼리도 화나면 무섭습니다. 사자 갈비뼈 부러집니다. 결국 사자도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즉 대부분 똑똑한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이 고1 모의고사 점수가 좋다가 점점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 원인이 뭐다? 높아진 어휘 수준 때문입니다. 중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1500 따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2000, 고2 때 2000, 고3 때 2000, 3년 동안 암기해야 할 단어 양보다 1년 동안 암기해야 할 단어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끼가 어느새 거대한 코끼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법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죠. 수능 문법 한 문제인데 영향이 큽니까 작습니까? 문제의 핵심이 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아이들이 입시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8000단어를 완전 암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싫어서 못한다고 판단하는 건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단어 암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아이가 단어 암기를 너무 싫어한다. 즉 너무 싫어한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단어 암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단어 암기는 힘든 건 아니야. 단어 암기는 쉬운데, 즉 우리 아이는 할 수 있는데 단지 싫어서 안 할 뿐이다. 이것은 문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즉 단어 암기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단어 암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8000단어를 완전 암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싫어서 못한다고 판단하는 건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가는 아이들, 독한 아이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단어 암기를 못한다, not possible 이 아니라 난 단어 암기를 싫어한다, not like라고 표현하고 피하고 또 피하고 미루고 또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제 말이 틀릴까요? 물론 할 수 있는데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주로 단순 암기를 너무 싫어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이들은 일부일 뿐이고 사실 대부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8000단어 완전 암기 해보셨나요? 싫어서 안 하신 건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하신 거죠, 솔직히. 제가 이렇게 장담하는 이유는 어머님들께서도 죄송하지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신 분들은 비율이 적을 것이고 그분들만 그렇게 공부해 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치동 아이들이 상위권이 많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들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하신 건데 왜 아이들이 못한다고 탓하고 질책하고 강요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아이들, 정말로 싫어서 안 하는 아이들, 너무 늦어서 시간이 없는 아이들, 사춘기가 와서 집중을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도와줘야 합니다. 누가? 전문가가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논리적 기억수를 이용해서 쉽게, 반복의 기술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맞습니다. 바로 단어 암기 최고 전문가가 있는 것이죠. 바로 대치기억 영어입니다. 1일 1000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테스트를 보고요. 모르는 단어가 20% 이상 나오는 부분부터 진도를 시작합니다. 중학 단어부터 할 수도 있고 고교 단어부터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과 수업은 1일 1000단어와 2일 1600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일 1000단어는 현장 강의 5시간, 2일 1600단어는 현장 강의 3시간씩 2회 수업을 합니다. 보통은 하루에 5시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3시간씩 2회 수업을 많이 하게 되고요. 현장 강의는 그래서 1회 또는 2회로 수업이 끝나
만납니다. 장기 기억을 위해서는 30번 이상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온라인 반복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마다 암기력의 차이가 있고 모르는 단어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진도와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암기력이 약한 학생은 계단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30번을 반복하면 장기 기억이 되는데 60번, 90번을 반복해야 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습니다. 만약 암기가 너무 느리고 약한 학생이 있다면 주 1회 정규반을 추천합니다. 단어 정규반은 여러 명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하는 대신에 여러 번 와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아이들은 단과 수업을 많이 하고요. 거리가 가까운 아이들은 단어 정규반 수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단어를 체크해서 모르는 단어가 5-600단어 정도 나온다면 그 모르는 단어만 암기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모르는 단어가 30% 정도로 적을 때는 1500단어 정도를 체크해서 500단어 정도를 실제로 암기하게 되는 것이고, 장기 기억이 안 된 단어를 선별하여 개인 파일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암기법을 가르치기보다는 직접 암기 수업을 해주는 것이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기억줄이나 반복법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죠. 남는 것도 없고 저희는 숙제도 없는데요. 그만큼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속도의 차이,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암기라는 결과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수많은 학생들을 직접 암기시키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학교에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못 갔어. 그럼 평생 뭐가 남는다? 평생 후회가 남지. 후회를 남기면 있잖아, 평생 후회가 남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학교 갔다 와서 유튜브를 봤는데 이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랑 응원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 딱 보고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너무 성적이 안 되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뭐가 생기냐면은 처음에는 아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점점 그 생각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결실함을 가지고 하니까 선생님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50등, 40등, 30등, 20등, 10등, 그 다음에 2등까지 올라갔어. 뭐가 있었다? 선생님의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지. 만약에 내가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대학교에 떨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못 갔어. 그럼 평생 뭐가 남는다? 평생 후회가 남지. 후회를 남기면 있잖아, 평생 후회가 남아. 옛날에 내가 어떤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도 공부를 잘했어. 외국어 대학교를 갔어. 외국어 대학교 좋잖아. 근데 그 선생님 목표가 어디였냐? 고려대학교였단 말이야. 집에서 외대를 가는데 그 버스가 고려대학교 앞을 항상 지나가는 거야. 그걸 계속 보는 거야. 그리고 갈 때마다 매일매일 뭘 해? 매일매일 후회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있잖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 꼭 공부를 다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공부는 좀 못해도 다른 거 더 잘할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을 때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건 필요해. 뭐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좋냐?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 50대, 60대 돼가지고 자기 대학교 입학할 사람 없잖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 공부는 언제 해야 돼? 10대 때 하는 거야. 최근 초중생들과 2022학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해보면서 풀어보고 있는데요. 20번 문제의 어휘는 고1 어휘 70%, 고2 어휘 30% 정도가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가장 쉬운 앞부분 문제인데 4줄짜리 문장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보통 앞부분은 점수를 주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매우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독해 문장이 길어서 학생들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 문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법이 들어간 문장의 구조를 보면서 독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수능에서 좋아하는 구문은 문법이 들어간 긴 문장입니다.
가장 앞부분 문제들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수험생들이 시작부터 당황했고 멘탈이 흔들린 중상위권 학생들은 불수능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주제가 반복되고 심지어 보기만 봐도 답을 대략 추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풀이는 쉽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절대로 고1 모의고사 점수에 속지 마시고 고3 모의고사로 아이들 수준을 맞춰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고1 모의고사가 가장 쉽게 나오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좋다가 고2, 고3이 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고 점점 학생들 점수는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부모님들께서 철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보내주시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종합반 수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 좀 넘게 지속하고 있는 학생이고 사립초등학교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중학교 1학년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사립초지만 중고생 단어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암기해 본 적이 없는 아이였죠. 현재는 중 1, 2, 3, 1500 단어를 마치고 고교 1, 2, 3000 단어를 마치고 수능 단어를 시작하였으며 독해교재는 고1 모의고사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엔 고교 모의고사를 부담스러워하였으나 현재는 아주 익숙해진 편입니다. 저희는 숙제도 없고 좀 편하게 지도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도 지금도 중단 없이 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과반을 수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수강의 결과로 1년 만에 초등 수준에서 고교 수준에 안착하게 된 것이죠. 마치 대치동 아이들처럼. 물론 아이가 똑똑한 편이고 사립초이기 때문에 학습한 단어들을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반의 경우 보통 6개월만 다녀도 오래 다닌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규모이니 체계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느 학원에나 있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철학과 주관을 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학원에 꾸준히 보내주시는 것이 좋은 성과를 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6개월 이상 보냈는데도 전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의 코스대로 초등생 때는 어학원, 중학교 때는 내신학원, 고등학교 때는 수능학원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또는 6개월마다 학원을 쇼핑하듯이 옮기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부모님들께서 철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보내주시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 그때 마음을 놓게 돼. 아, 영어는 이제 완벽하다.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착각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절대평가니까 영어가 쉽다고 생각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1등급이면은 무조건 명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나오면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그 중에서 30%만 1등급이 유지되고 나머지 60%, 70%는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갈 애들이에요. 왜냐면은 1학년 때는 시험을 쉽게 내거든. 쉽게 내니까 강남 쪽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외고 다니는 아이들은 거의 80, 90%가 다 90% 이상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돼? 그때 마음을 놓게 돼. 아, 영어는 이제 완벽하다. 그리고 영어를 놓고 있다가 얘네들이 언제 다시 공부하러 오느냐? 2학년 후반에 다시 와. 왜? 그때부터 점수가 조금씩 내려가거든. 근데 점수가 내려가는데 얘네들이 점수가 유지되더라도 불안해서 여기 온단 말이야? 근데 뭐 때문에 불안해서 오게? 단어를 모르면서 자기가 대충 찍고 있거든. 그게 이제 슬슬 느껴지니까 이제 불안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빨리 끝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별로 큰 의미가 없어. 근데 어머님들께서는 고1 때 1등급 나오면은 영어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수학 쪽에 또 좀 투자를 하시지.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을 6%로 맞춰요. 작년에 딱 6% 맞췄어. 6%면 100명 중에 6명이야. 30명 중에 딱 2명만 1등급이 되고 나머지는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수능 영어가 지금 뭐야?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잖아.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쉽다고 생각해.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수능 영어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쳤는데 1등급이 딱 나왔어. 그러면은 아 1등급 쉽네. 영어는 이제 좀 나도 되겠다. 그래도 명문대를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이 90명이야. 만약에 100명 중에 90명이 1등급 맞았어. 외고에서. 그 중에 사실 1등급으로 남는 애들은 그 중에 30%야. 나머지 60명은 어떻게 돼? 2등급과 3등급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왜 그러냐? 90점 이상이 무조건 다 1등급이 맞긴 맞는데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렇게 안 맞춘다는 얘기지. 변별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을 6%로 맞춰요. 작년에 딱 6% 맞췄어. 6%면 100명 중에 6명이야. 30명 중에 딱 2명만 1등급이 되고 나머지는 2등급, 3등급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이 뭐냐? 1등급 나오면은 명문대 가는 줄 안다. 사실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너무 쉬워가지고 선생님들은 발로 풀어도 다 맞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정도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쉬워. 그거 1등급 90점 이상 맞는 거 가지고 좋아하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대치동 애들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여기 오는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 불안해. 자기가 분명히 1등급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나왔었고 지금도 1등급 나오다가 1, 2 나오다가 또 어쩔 땐 가끔 3 나오거든. 그러니까 영어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가끔 점수가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뭐 때문에 불안해? 뭐 때문에 떨어져? 고2, 고3 올라가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갑자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단어를 못 따라잡은 거지. 그래서 애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고2, 고3 때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그때 막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 나온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굉장히 수준 낮은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 두 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게 된다는 거지. 엄마들은 학원을 믿고 학교를 믿고 또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단어 암기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는 사람? 문제는 순서를 외워요. 순서를 외우든지 뭐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외우는 경우가 많고 단어를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실제로는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단어 테스트 해라, 모르는 단어 체크해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자기들이 그냥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아 이거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넘어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이건 자기가 아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단어 뜻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단어를 봐가지고 뜻이 1초 안에 바로 생각나야지 자기가 아는 단어지. 근데 옛날에 뜻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그냥 아는 단어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왜 그래? 새로 암기하려면 부담스럽고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제대로 아는 단어가 아닌데도 안다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되고 실제로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단어를 모르는 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어를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자기들이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게 된다는 거지. 엄마들은 학원을 믿고 학교를 믿고 또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믿고 있고 그러다가 수능 보고 망치는 거지. 왜? 수능의 단어 수준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뜻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그냥 아는 단어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왜 그래?
어머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단어를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를 실제로는 잘 모르고 한다는 얘기지. 왜냐면 단어 테스트 해라, 모르는 단어 체크해라.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 자기들이 그냥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단어 보고 뜻 보고 아 이거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넘어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이건 자기가 아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실제로는 단어 뜻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단어를 봐가지고 뜻이 1초 안에 바로 생각나야지 자기가 아는 단어지. 근데 뜻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단어야. 그럼 그냥 아는 단어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왜 그래? 새로 암기하려면 부담스럽고 또 모른다 그러면 또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제대로 아는 단어가 아닌데도 안다 체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되고, 실제로 그러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단어를 모르는 채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어를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자기들이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게 된다는 거지. 엄마들은 학원을 믿고 학교를 믿고 또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믿고 있고, 그러다가 언제까지가? 고3까지란 말이야. 그러다가 수능 보고 망치는 거지. 왜? 수능의 단어 수준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세계 기억력 대회 챔피언들은 기억술의 달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단어 암기를 잘 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치 기억용어가 단어 암기를 더 잘 시킬까요? 기억술을 잘 이용해도 그분들은 카드 순서나 숫자 순서 암기밖에 못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끔 영어 강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대치동의 전문 영어 선생님이 저희에게 영단어 암기 비법을 배웠다고 해도 단어 수업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술과 8000개의 가공된 단어 컨텐츠 그리고 학습법을 결합한 공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희가 7년 동안 개발한 컨텐츠를 학생이 수업 한번 들었다고 따라할 수 있을까요? 기억술의 달인, 세계 기억력 챔피언이어도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간단히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 해가면서 이것을 이제 쌓아가는 거지. 이게 바로 보통 아이들이 상위 1%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전교 1등 하는 학생들 보면은 맨날 밤새고 맨날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은 얘네들은 학교 끝나고 나서 매일매일 뭐 하게? 복습하지, 복습. 학교 끝나고 나서 매일매일 복습한단 말이야. 수업 끝나고 나서 뭐해? 수업 끝나고 나서 엎드려서 자는 게 아니라 자는 척 하는 거야, 걔네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엎드려가지고 자는 척 하면서 뭐해? 그 전에 수업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영상으로 한번 쫙 돌려보는 거야.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자기 전에 한번 보고, 뭐 이미 하루에 세 번 이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배운 내용을 계속 반복 해가지면서 이것을 이제 쌓아가는 거지. 이게 바로 보통 아이들이 상위 1%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반복의 횟수야. 못하는 애들은 어때? 언제 한번 봐? 평소에는 반복하지 않다가 시험 전날에 한번, 벼락치기 한번. 그러니까 시험 전에 평소에 100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이미 한 70, 80% 암기하고 있는 애들하고 경쟁이 되냐 말이지.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서 전교 1등 하는지를 너네가 봐야 돼.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걔네들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카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혼자 그냥 아 나는 내 방식대로 할게 하면서 막 깜지 쓰고 옛날 방식을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야.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걸 좀 따라하면 된다. 하루 몇십 몇백 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 나간 단어 전체를 완전히 반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단어 암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단어 암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양이 너무 많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수학처럼 논리적인 고리가 없기 때문에 단어와 뜻 사이에 논리관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영단어 수천 개를 완전히 암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암기와 반복을 너무나 싫어하는 이과 성향의 아이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과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집집마다 단어 교재가 있지만 너무 두꺼워서 암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학원에서 남겨서 시키기도 하는데요.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하루에 몇십 몇백 단어를 단기 기억시키고 테스트를 마치면 귀가시킵니다. 전체 암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단어 테스트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꺼운 단어 암기장이 아니라 얇은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하루 몇십 몇백 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도 나간 단어 전체를 완전히 반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서 단어 암기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아이들의 노력 부족일까요? 아이들이 명문대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8000단어를 완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아이들의 노력 부족으로 탓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옆집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명문대 갔는데 너도 노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본인도 하셨으면 그렇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은 본인도 사실은 잘 못하셨으면서 아이들한테만 강요하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부는 솔직히 암기력,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 능력, 그 다음에 목표지향적 성격,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앉아서 집중해서 노력하는 그런 끈기,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것은 솔직히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는 유전적 요인, 또 태어날 때 아이가 갖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한 50%, 절반 정도의 책임만 아이들 책임이지 절반 정도는 부모님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 못하는 것을 아이들 탓으로만 전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아이들이 공부 못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원인들을 분석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건 아이 탓이고 무조건 이건 학원 탓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